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예,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슈,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게요. 제목, 윌 스미스 집구석 상황. 윌 스미스 일가족. 아들이 배우였죠? 아들이랑 같이 나온 영화도 있고, 딸내미가 또 이렇게 어렸을 때 또 가수로 활동하면서 빌보드 차트에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완전 끼 있는 집안. 와이프도 연예인, 아들도 연예인, 딸도 연예인.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 윌 스미스 아들내미, 어우, 몸이 많이 좋아졌네. 그리고 약간 조롱에 좀 조롱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 2차 성징 이런 것들이 오면서 사춘기가 왔는데, 그때 되게 막 뭔가 SNS에다가 되도 않는 뭔가 이런 허세글 쓰고 막 그래가지고 조롱을 엄청 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뭔가 윌 스미스 아들 표정 때문에도 엄청 조롱당했던 윌 스미스 아들 표정. 예, 그래가지고 윌 스미스도 디스했었던. 예. 2015년이었네요. 윌 스미스 아들이 병신이 된 이유. 제이든 스미스. 예. 이 영화 참 그 괜찮았던 영화인데, 이게 윌 스미스가 이때 연기도 너무 잘하고, 이 둘이 케미가 진짜 찐 아들이랑 같이 나왔던 이 영화 제목.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윌 스미스 나왔던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행복을 찾아서. 맞아 맞아 맞아. 행복을 찾아서. 안 보신 분들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슴 따뜻해지고, 근데 뭔가 되게 현실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패밀리 무비라기보다는 되게 어려운 그 상황에서 아들내미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의료기기 막 팔러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목숨을 끊으려고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아직까지도 좀 기억이 나는데, 괜찮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때 이제 윌 스미스 아들이 또 연기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키 찬, 예, 이 성룡 아저씨랑 같이 나온 영화도 있었죠, 옛날에. 예. 그때 이제 얘가 자라던 과정에서 이제 그 저스틴 비버를 만나가지고 둘이 완전 절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 절대 일단 저때 이제 저스틴 비버가 지금은 아니지만 음악성으로 좀 이렇게 주목받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때는 좀 좆비오였어요. 좆비오. 예. 이상한 기행도 많이 하고 좀 쓰레기 짓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예, 욕을 많이 얻어먹던 시절이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윌 스미스 아들내미랑 같이 어울리고 다니면서 둘이 절친이 돼버렸죠. 예. 그래서 이 표정, 이 표정, 그러니까 허세가 깃들면서 주변의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이 표정이 되게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SNS에서 엄청 욕을 먹었었어요, 윌 스미스 아들내미가. 애가 맛이 갔다. 자꾸 이마 주름을 만들고 댕기고,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냐. 그게 아니다. 모든 나온 표정을 보면 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이든 스미스로만 검색하면 저런 이상한 표정의 사진이 90%를 지분을 차지하고, 외국에서 반응이 저 자식 집에 무슨 일 있음, 저 자식 표정 왜 저래, 제 이마 와이파이조님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조리돌림을 엄청 당했어요. 예. 그리고 SNS에다가 이런 글을 씁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뭔 소리냐고? 그냥 중2병이야. 중2병 오면 못 말려요. 예, 호환 마마가도 이거 못 말립니다. 학교는 청소년을 세뇌시키는 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은 반란이다. 전 세계 학생들 모두가 자퇴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능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나무는 우울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어록들이 나오면서 진정한 흑역사 생성기로 등극하고 예. 이렇게 이제 조리돌림을 당하던 제이든 스미스였는데 어쨌건 이 다사다난한 이 한 일가족의 이 아들내미인 제이든 스미스 최근 근황은요 게이를 선언했습니다. 예, 게이 선언을 하고 예, 게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딸내미인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그렇게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어요. 예, 귀엽고 그때 이제 윌 스미스 딸 예. 윌로우 스미스. 그 음악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때 되게 괜찮았어요. 윌로우 스미스. 나 이거 이 노래 진짜 멋있었어. 예. 근데 지금 현재 근황은 레즈비언을 했다가 이제 2023년도에 작년에 이제 진화해가지고 폴리아모리를 선언했습니다. 자, 폴리아모리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폴리아모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폴리아모리라는 것은 이 일부 다처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과 사랑을 교류하는 느낌, 뭔가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뭐 남자랑도 잘 수 있고 여자랑도 잘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귀속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의 폴리아모리. 예, 그래서 뭐 다중사랑?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자연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 제이든 스미스 같은 경우는 윌 스미스가 한마디 했었어요. 예.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왜 저런 일을 자꾸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표정이 저렇게 씹창나 있고 왜 저런지 아빠로서 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는데 아빠조차도 제 아들을 조롱했었어. 이때는 좀 약간 유쾌하게. 그리고 또 이제 그 토크쇼에서 나왔었어요. 토크쇼에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모르겠다. 이 새끼 지랄 맞는 좀 지랄 맞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고 내 자식 새끼지만 패버리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좀 까줘가지고 좀 그래도 유쾌하게 넘어갔었던 일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자, 최근 근황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예요. 마누라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때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진행자였던 개그맨 예. 그 개그맨인 친구를 갖다가 이제 개그맨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토크를 하면 좀 조크를 치잖아요. 그래서 윌 스미스 와이프한테도 조크를 치고 약간 그 탈모가 좀 있거든요. 예, 탈모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탈모 관련으로 해가지고 좀 농담을 건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뺨을 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해외 토픽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10년간 출입 금지 약간 이런 그 처분이 결정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윌 스미스가. 네. 싸대기 영상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싸대기 영상이 요겁니다. You know who's got the hardest job tonight? Javier Bardem and his wife are both nominated. Now if she loses, 2년 전이었는데 조회수가 1.2억 회. 예. 네. 엄청난 충격이었죠. Right? 예, 근데 와이프가 표정이 안 좋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야. 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 진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행하시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박중훈 배우님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시상식에서 진행을 해. 그러다가 이제 최수종 부부, 하이라 최수종 부부 이렇게 가지고 농담을 좀 건넨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최수종 아저씨가 올라가고 그냥 예, 뺨 싸대기를 후려버리는 약간 그런 류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와, 진짜 와 너무 민망하고 그랬을 텐데, 예,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또 진행을 이어갔죠. 어, 이거 뭐야? 이 뭐예요? 오, 오 마, 어, 야, 잠깐만, 이건 너무,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꺼야, 이거 잠깐만, 야, 야, 뭐야? 하지 마, 너 너무, 너무, 야, 너무 너무 보인다. 야, 어, 씨.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깜짝이야.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예. 네. 예, 요 장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와이프가 실제로 좀 이제 어린 남성을 좀 밝혀요. 그 아들 설리우드가 확실히 진짜 그 노는 물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연예계의 어떤 추문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아들의 친구랑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그 욕을 먹었었는데 그 이후로 또 하나의 추문이 올라왔어요. 15살짜리 남자를 꼬셔서 예, 잠자리를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완전히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윌 스미스 본인도 지구 연예계 역사상 유례없는 사고를 치고 최근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복귀한 작품도 사실상 잘 되지 못하고 반응도 안 좋고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들 순회를 돌았는데 인플루언서들보다도 조회수가 안 나올 정도로 몰락해서 게스트로 불러달라고 먼저 섭외 요청을 하는데도 안 불러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최근에 이제 윌 스미스 주연의 나쁜 녀석들 3까지도 제가 봤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누적 관객수 14만 명 아주 저조하죠. 예, 저조하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뭐 크게 반응이 좋지는 않았나 봐요. 무려 메시까지 리오넬 메시까지 카메오로 나왔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윌 스미스 직구석 상황 보셨고요. 다음 콩가루가 돼버렸죠. 예, 정말 콩가루 중에서도 정말 콩가루가 돼버린 거죠. 아들, 딸, 와이프 그냥 집구석이 완전히 그냥 예, 뭐 완전 저 까만 콩가루가 돼버렸어요. 예, 완전 저 뭐라 그러죠? 아니 아니요, 저 커피가루는 아니고요. 예, 그 서리태 가루 가족이 돼버렸다. 예. 다음 볼게요. 도파민에 미친 인간들이 만든 격투기 대회. 이거는 아마 노딱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잔인해서. 요게 그 담배라는 한 손으로만 타격 가능한 아프리카 복싱 대회입니다. 예. 전통적인 복싱 대회고요. 이 손에다가 요거를 이제 묶어서 그 약간 뭐 석고 같아요. 꼭 느낌이. 예. 뭐 똘똘 묶어 갖고 한 손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좀 단단한 재질인가 봐. 굉장히 파워가 세 보여요. 예. 야. 어우. 그쵸. 거의 한 손에 모닝스타를 들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뭐 때리는 손은 안 다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카지수라 그래요. 자동차 안에서 하는 주짓수 대회. 예, 별게 다 나와요. 뭐 유튜브에서는 뺨 때리기 대회 이런 거는 보셨겠지만, 야, 카지수. 저 좁은 데서. 이건 이제 폰부스 박싱이라고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하는 복싱 대회. 예. 와. 저 좁은 데서. 한 명이 기절하면 끝나는. 예. 200회? 예. 그 정도 낼 수 있습니다. 예.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이거 정말 합니까? 예, 예. 정말 합니다. 몸을 안 풀었어요. 예. 아, 예. 예, 됐습니다. 아, 예. 됐습니다. 이런 거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유.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아나운서 반응이 너무 웃기네. 자, 다음 이제 팀전 MMA. 예. 팀전 MMA는 1대1이 아니라 다수 대 다수. 혹은 1대2. 이런 느낌으로. 예. 이 사람 스트롱맨이거든요.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트롱맨이고, 스트롱맨 대 이제 그 좀 체급이 좀 떨어지는 두 명, 격투기 선수 두 명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체급이 얼마나 깡패인지 보여주는. 이건 이제 3대3. 예. 이거 중세 MMA입니다. 중세 기사 장비를 착용한 후 시작하는 MMA 대회. 그러니까 약간 플레이트 아머? 이런 그 체인메일? 진짜 중세시대 때 중세 기사들이 입었던 이 장비들을 입고 싸우는 거죠. 저 무게가 상당할 거예요. 예. 무게가 아주 상당할 텐데, 되게 재미있는 이색격 투기 같은 느낌이죠. 예. 이 갑주를 두르고 싸우는 거죠. 실제 중세 기사처럼, 어우. 와. 철갑 하이킥이다. 자, 부모님 포기하지 않고. 자. 그만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다음은 이제 킹 오브 더 스트릿.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런 그 정말 찐 생 격투 채널 야차 클럽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야차룰이라는 게 조금 이제 유명해지고 그러게 됐죠. 뭐 상남자 주식회사, 야차 클럽, 뭐 이런 또 블랙 컴뱃 요런 이제 단체가 있잖아요. 예, 무규칙 격투기입니다. 이거는 무려. 아마 야차 클럽이 이 채널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독까지 해놓은 채널인데요. 킹 오브 더 스트릿이라는 예, 채널입니다. 이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합니다. 매우 잔인해요. 박치기도 허용이 되고요. 예. 후두부 가격도 허용이 됩니다. 예. 야차 클럽 같은 경우는 싸울 때 스텝 혹시라도 이제 뭐 넘어지거나 할 때 후두부가 이렇게 땅바닥에 지면에 닿을 때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손으로 막 받치고 이러잖아요. 이건 그게 없어요. 그냥 예, 그냥 무규칙 그 자체입니다. 이빨 다 부러지고 그냥 예, 그냥 한 명이 의식이 없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곤죽이 되는 거죠. 아니면 항복 선언을 하든지. 예, 심판은 있습니다. 스텝도 있고요. 굉장히 날것의 격투를 볼 수 있습니다. 예. 킹 오브 더 스트릿.
야차를 갖죠 꼭? 요런 느낌으로 싸우는 거죠. 예. 지금은 좀 완화됐어요. 근데 진짜 예전 영상에는 유튜브 아무래도 정책상 너무 잔인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선수들끼리도 서로 너무 부상 있게 가면 안 되니까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도 있는 거라서 조금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키 195cm. 예, 좀 뭔가 비현실적인 키 아닙니까? 키가 190이 넘어간다. 예, 키가 190cm의 존잘 서양 모델이 받는 시선 체감. 예. 아, 잘생겼네요. 예. 이 동남아 같은데요? 동남아 뭐 이런 그 거리 등지를 좀 이렇게 걷는 듯한 모습인데 이 모습만 보고도 여성분들이 눈을 흘기들기다는 게 다 보이죠. 남자들도 그렇고. 예. 어우,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 지나가면서 그냥 예. 최고의 개그맨이네요. 아. 너무 잘생겼다. 예. 다음. 들어가면 죽는다고 알려진 미지의 섬. 이거는 좀 저거로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미스테리로 나중에 갑시다. 이거 되게 미스테리로 좀 올려놓으세요. 다음에 미스테리로 합시다. 아껴놨다가 나중에 꺼내 먹자. 재밌더라고 저거.